안녕하십니까? 기계유시 채널 소강이 들려주는 문중이야기 단국대학교 교수 유영식입니다. 오늘은 기계유시 약사 9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후계는 1630년 진사과에 합격하고 1633년 식년분과에 을과로 급제했다. 1636년 병자호란 때는 척화를 주장하다가 화의가 성립되자 척화죄로 임천에 유배됐다. 1649년 인조가 죽자 홍문관 부교리로서 왕의 장례 절차를 상소하여 예론에 따라 제도화하였다. 그러나 인조의 묘호를 정할 때 조자의 사용을 반대하고 종자를 주장하다가 이듬해 선왕을 욕되게 하였다는 죄로 온성과 영월에 유배되었다. 후계는 1652년 유배에서 풀려나 송시열, 송준길 등의 추천으로 시강원 문학으로 다시 등용되었으며 현종 초 예론 시비에는 송시열과 동조했다. 1662년 예문관 재학을 거쳐 1663년 대사헌 2조 참판에 올랐다가 병으로 사직했다. 시남 6회는 김집의 문인으로 송시열, 송준길, 윤선거, 이유태 등과 더불어 세칭 충청도 유림의 오현이라 일컬어졌다. 유계는 도덕, 절의, 학문, 문장에 있어 세인의 추앙을 받았다. 문충공의 시호를 받고 전국 여러 서원에 배양되었다. 저서에 강거문답, 가래월류, 여사제강, 시남집 등이 있다. 다음 숙종조에는 참판 유헌, 문과부윤 유명일, 예조판서 유하익, 문과승지 유하겸, 좌참찬 유명웅, 예조판서 유명홍, 경상도 관찰사 유명응 등이 크게 활약하였다. 기계유실 약사 소강이 들려주는 문중이야기 단국대학교 교수 유영식이었습니다.